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겨울철 바디케어 2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처럼 겨울철만 되면 너무나 건조하고 예민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 같이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평강률 아토 로션과 평강률 아토 오일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하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아기 엄마들이 참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했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평강률 아토 로션 정말 효과 좋아요? 평강률 아토 로션 정말 촉촉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기들이 쓰는 제품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아기부터 뭐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다 사용하기 좋은 바디로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평강률 아토 로션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률 아토 로션 이렇게 파란 통에 들어있습니다. 통을 보게 되시면요, 온 오프가 잘 되어 있어서 어린 아기들이 그냥 막 눌러서 장난치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때만 온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토 로션 블루 라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문 임상 기관을 통해서 48시간 이상 보습력이 인증이 되었고 즉각적으로 각질 개선에 대해서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이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다 못해 이제 각질처럼 딱딱해진 그런 거칠어진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의 이름을 보면 아토 로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때 로션처럼 좀 약간 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름이 로션인데 제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형을 지금 보시면 되게 쫀쫀한 제형으로 발림성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게 몸에 이렇게 발랐을 때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겨울철에 추워서 내복 입잖아요. 아, 저만 입나요? 겨울철에 이렇게 껴입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목욕하고 나서 네일을 입히는데 묽어서 끈적거린다라고 하면은 옷하고 달라붙어서 위생적으로도 그닥 좋지가 않을 텐데 정말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달라붙은 현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워낙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다라는 것을 영상에서 많이들 알려드렸는데 그냥 건조하면 가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려움을 뛰어넘어서 따가운 정도까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좀 오래오래 촉촉한 그런 로션을 좋아하는데 아토 로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바디에만 바를 제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기 그런 귀찮은 날 그런 날 있잖아요. 물기만 닦고 그냥 바로 이 아토 로션 얼굴에 발라줘도 상당히 촉촉하더라고요. 이 아토 로션 안에는 천연 보습 인자 우레아가 5%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우레아는요,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빠른 수분 공급으로 인해서 건조할 틈이 없이 피부가 되게 오랫동안 촉촉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사실 샤워하고 나서 바로 발라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잠깐 작은 통에 휴대용 통에 담아두고 다니면서 핸드크림 대용으로 바르기에도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건조하다 싶을 때 그냥 수시로 계속 발라주는 것도 피부 건조함으로 인한 그런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아토 로션 안에는요, 인동덩굴꽃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인동덩굴꽃 추출물 자체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피부 가려워서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디로션으로는 저는 조금 더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께는요, 오일도 같이 함께 발라주시면 조금 더 촉촉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피부에 좋은 오일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오일입니다.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산뜻한 오일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로션만 쓰는 것보다 오일을 같이 섞어서 발랐을 때 촉촉함이 더 오래 가긴 하겠죠. 이 평강률 브랜드가 사실 저도 많이 보긴 했지만 제품을 사용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디로션으로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향에 또 민감하신 그런 분들께는 무향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촬영을 준비하다가 평강률 그 슬로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비움으로 아름다움을 채우다 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향 그리고 뭐 색 이런 여러 가지들 보기에 좋은 것들 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하고 피부에 정말 좋은 것들로만 담아서 만든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또 버스 지나가다가 봤었던 그 평강 한의원 그 한의원의 철학과 노하우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왠지 더 믿고 신뢰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춥고 건조한 이 겨울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진짜 곤욕스럽거든요. 평강률 아토 로션과 아토 오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촉촉하게 올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만날게요. 그럼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